친구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죠? 저번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 사랑으로 남자로 만날 수 있을까? 남자로? 네, 사랑으로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행복하게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행복할까? 사실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만나면 진짜 못 살겠다 이런 마음도 딱 들고 이러면서 다시 또 살아야지 이러고 이런 반복된 이런 세월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남편을 만나려면 내가 아내가 되면 됩니다. 남자를 만나면 내가 여자만 되면 됩니다. 사랑으로 만나면 내가 사랑이 되면 됩니다. 행복으로 만나면 내가 행복이 되면 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가 못됐습니다. 아직 되지 못했다, 못됐습니다. 그래서 못된 놈입니다. 그럼 이것도 되게 쉽습니다. 이제 되면 됩니다. 이미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되면 됩니다. 지금 아내입니다. 에이타입니다. 아내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아내 되냐? 볼 때 정말 저 사람 남편한테 잘한다, 좋은 아내다, 그 사람처럼 하면 됩니다. 야, 천상 저절 여자다. 그 여자처럼, 그처럼. 아, 내가 볼 때는 아 누가 사랑이야, 그처럼. 누가 행복이야, 그처럼. 내심은 이미 결정해놨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못해 라고 결정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요즘 빨간색 말장 그림자 붙여주라면 이렇게 붙일 겁니다. 직교에 지가 넘어갔냐 붙여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원생님 쉽죠? 아니 쉬운 거 얼마나 쉽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내가 되면 되는 거. 아니 해피님, 정원사님 아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아 또 그 자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 남자로 만나고 싶다. 그럼 내가 여자가 되면 돼요. 그 남자의 여자가 돼야 돼요. 나는 다른 남자의 여자가 아니라 나 전공해야 돼요. 그분이 말하는 사람 물어보면 돼요. 여보 내가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 나 사랑이 되고 싶거든? 그럼 남편이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그럼 그거 하면 됩니다. 비카미 됩니다. 빙이니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복도 물어보면 됩니다. 남편한테 오늘 저녁에 해볼까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보 나는 좋은 여자 되고 싶거든? 어떤 여자 되고 싶겠어? 1, 2, 3, 4. 나는 당신한테 사랑이 되고 싶거든? 필요한 대로 말해봐. 1, 2, 3.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저기 끝나고 카톡방에 올려요. 삶에서 삶의 방에다가. 정원 사람이네. 정원사는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이 정원사입니다. 됐습니까?
감정 얼마나 쉽냐? 자연님 통쾌하죠? 아, 뭘 통계를 해봐야 돼? 쉽다는 사람 흔들어. 아, 되게 쉽구나 그거. 물어보면 돼. 응. 그럼 물어보면 되지. 안 물어보고 나 혼자 노력하니까. 나는 그 남자의 여자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그 남자의 여자가 되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남자의 여자가 되니까. 그 남편의 아내가 되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묻기가 싫으시대요. 묻기가 싫대요. 아, 질문이요? 아, 그럼 조금 이거 끝내고. 끝내고? 정원사님. 저기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퇴행했어. 저 의식지수표로 볼 때. 저기 턱깨기 들어오시죠. 이거 태국이 오면 급박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거? 왜냐면 힘을 한번 받아야 돼. 정말 달라져. 생각을 못 풀어 이거는. 비약한번 해야 돼. 애벌레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피부 많이 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치워주세요, 저거 치워주세요, 컬러 해주세요. 나비가 돼버리면 그냥 구경거리야. 의식의 차원의 이동이 필요해요. 수평 이동이 아닌 수직 이동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느 장치 속에 들어가야 돼요. 혼자 비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은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비밀을 항상 노력하지 않아요. 그때 그냥 선택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얘는 굉장히 타고나길 너무 멋있는 포도야. 아주 싱싱해. 얘는 태어나기가 비리비리한 포도예요. 근데 어느 날 얘는 자기 혼자 포도주가 되려고 노력했단다, 혼자. 아주 노력했대요. 말라 비틀어졌겠지, 그치? 얘는 자기가 못난 줄 알았대. 아,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단지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 포도주가 되려고. 그래, 단지 속에 들어갔대. 얘는 뭐 됐겠어? 포도주. 어, 그럼.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않으면 커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이제 좀 비약적으로 훈련할 때도 됐어. 마음과 몸을 훈련하지 않으면 마음과 몸은 어렸을 때 배운 엄마 아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 나가자님이 지금 신처럼 섬기는 분이 계세요. 덕만공주라. 내가 볼 때도 신의 경지야. 근데 그 남편을 이해하고 감싸 안은 걸 보면 신의 경지야. 그래서 이 여자한테 깜빡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들 남편한테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 친구들 친구로 이제 처음에는 부부지간에 대화도 안 하는 사람이 완전히 이번 여행 가서 한 번도 안 싸웠어 제가 봤는데. 여행 가서 5박 6일 안 싸우는 부부는 상당한 경지야. 안 삐치고. 왜? 24시간부터 시작하거든. 또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리고 맨날 그런 사람이 미술관 앞에서 그림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체력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덕만공주님 마음은 내가 어디에 해? 그 훈련된 마음이에요.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기운이 없습니다. 훈련한 겁니다. 정원사님 한 10년도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침 햇살이 그때보다 영상이 조금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쉬워졌으니까 오셔요. 예. 어, 당장 쉬웠다 이걸. 해피님 쉽지? 안 쉬워요. 왜? 뭐가 어려워? 마음을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꾸면 돼요. 그게 바꾸기가 싫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 얘기 잘하셨어요. 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